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. 네. 할 말이 있는데요. 무슨 말 말고?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? 내가 버려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내고로 해볼게. 해갖고 내킨 게는 내 죽고 나면 너가야 병원비로 내든지 뭐 안 내든지 마음대로 해봐라.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정말. 너도 살기도 부족해가 있는데 내가 이 할 동안에는 내가 벌었어. 내가 쫓겨서 버텼기도 아버지한테. 그런게 병원비 내가 죽인 게나 뭐 신경도 쓰지 마고 너 식구나 다 한지 미살. 끝나지 않는 모자의 실랑이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데요. 아유, 네, 나갔다 못 나갔다 죽겠다. 네, 앉아 쉬세요. 오늘도 아들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. 아드님은 웬만하면 일 안 했으면 하시던데. 아들 버리는 게 좀 썩지 않구나. 그러니까 제가 벌어갖고 낸다 해도 그렇고 저 처자식 미리 살리기도 거북한데. 아들이 힘든 것보단 내가 힘든 게 낫다 이거예요? 내가 힘드는 게 낫지.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막 내 죽을 때까지 내가 막 움직여봐갖고 막 배웅비를 내든지 우짜든지 하고 해보지. 자식에게까지 힘든 짐을 지우고 싶지 않기에 오늘도 홀로 길 위에 선 할머니.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발걸음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.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. 할머니는 괜찮은 걸까요?